열 번째 정복 유도입니다. 네, 긴장을 좀 풀고 많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네. 난데 잡아. 기성을 지켜주고 힘내요. 박사님. 지금 조르기랑 그 상대방을 기절시켰습니다. 예. 자, 선배 잘 잡았습니다. 자, 박사님. 이번부터 대단한 게 아티튜드. 저번 치게. 자, 이번은 이겼어요. 아무나 나오지 않고 진정하는 걸로. 그냥 보고만 있어도 눈물 나려고 그래, 감격해서. 우리 동네 유도부가 진정 이분들을 다 모시는 데 성공을 했단 말입니까? 올스타전 시작합니다! 우리 올스타전의 오프닝을 화려하게 열 오프닝 축하 미러져.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다음에도 공격이 또 돼야 됩니다. 지금 조심해. 조준현 동생의 승리를 끝났습니다. 김미정 선수와 이훈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시작! 자, 누르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서! 선배 서! 빨리 나! 한 번 더! 한 번 더! 조금만 더! 까지! 들어! 그거 너무 세졌어요. 예전 처음하고 너무 달랐어요. 2016 유도 올스타전 마지막 대결. 그래픽! 자신있게. 자, 좋다, 화이팅! 이원희 선수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야! 승기 세트로 잡았습니다. 자, 화이팅! 두 번째 경기, 레전드 대 우리 동네 유도부 이재윤과 김재범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김재범 선수 뭐 너무나 다 유명하죠. 잘 알고 계시는 그 유명한 선수고, 또 이재윤 선수 지금 우리 동네 SNM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요. 죽기 살기로 해서 부족할 것 같으니까 죽겠습니다. 자, 선배 잘 잡았습니다. 그라운드 만 할 거야 아마. 제 지도 자존심 있으니까. 그라운드 만 할 거라고. 그라운드 해 보는 거지. 이재윤 화이팅. 언제 뵀어? 화이팅. 야, 재밌겠다. 빗대결. 아, 포스가 너무 좋네 진짜. 유도를 한 5달 했고 분명히 힘도 있고 기본 근력이 있을 테고 쉽게는 되지 않을 것 같아. 하지만 그래도 빨리 끝내야겠죠. 두 번째 대결은 레전드 대 우리 동네 유도부 예시의 종 이재윤 선수와 유능재강 김재범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와우. 야, 재밌겠다. 시작! 화이팅! 올 것이 왔습니다.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정말 재밌는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김재범 선수 시작하자마자 달려들죠. 자! 지도! 좋아. 시작!
예시해종 화이팅! 너무 있어. 누구라? 민웅재 화이팅! 화이팅! 김재범 화이팅! 자, 오늘 김재범 선수가 달려들 때 또 빈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이제 우선 경기 초반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네. 조금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메리치기. 그리고 뒤치기 강한 네. 이재윤입니다. 자, 지금. 그렇죠. 이렇게 들어올리죠. 야. 자. 야, 김재범 선수. 아, 김재범 선수. 와, 와, 와. 와. 형, 형이 한번 보여줘. 자, 이제 굳히기 자세 왔는데. 이재윤 달려듭니다. 지금 네 굳히기 자세에서 과연 어떻게 이제 서로 해결을 할 것인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김재범 역시도 이재윤 선수 굳히기 누르기 찬스 왔었는데요. 자, 꺾기. 누가 빠져나오는 김재범. 자, 만만치 않아요. 자. 죽는다는 마음으로 해, 죽는다는 마음으로. 죽는데 뭐가 죽여요. 아니, 죽이려고 그래, 애를. 자! 올라가, 바로 가야 돼. 올라가면 바로 될 것 같아요. 잡아, 잡아, 잡아. 자, 메디치기. 자, 붙여줘요. 지도, 샷! 샷! 지도 100개 받았는데. 지도 100개 받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이 코치에 지도 100개를 받아도 된다. 한 판만 안 넘어가면 된다.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좋네! 아, 좋아요. 베네드 시비! 아니, 이거 노출 시도! 노출 시도! 힘이 남아 있으니까 버티잖아. 체력을 더 빼야지. 유효 지도 절반 뭐 100개 뭐 200개 뺏겨도 뭐 상관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윤 지금 가죠.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자, 가로 누르기를 지금 이때 일단은 공격을 지금 시도했는데 지금 상황이 됐어요, 이분과. 자, 이재윤 밀어내고 있습니다. 10초가 지났고요. 자, 몸을 돌려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15초. 자, 빨리 나왔어요. 절반. 나왔어요. 그리고 팔을 뽑나요? 자, 뻗기로 갔어요, 뻗기로. 자, 아까 이재윤의 주특기. 과거에서 분명히 김재윤 선수가요. 그 뻗기로 성공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자, 과연 그가 성공을 시킬 수 있나요? 아, 그렇죠. 자, 김재훈 선수 조금 자존심 상하게 됐네요. 지금 아주 완벽한 찬스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꺾기를 성공 못했어요. 아, 됐는데. 네, 아까. 샷! 자, 보시죠. 다시 한번 이제 어떤 기술을 또 보여줄지. 그가 했던 미술. 어머치! 그가 했던 미술. 어머치! 그가 했던 미술. 어머치! 그쳐! 그쳐! 안 넘어왔어, 재훈 씨! 끝까지! 끝까지 10점! 한 바퀴 반을 돌아서 지금 점수가 나오지 않았는데 마치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일어났어요. 네,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냥. 네. 상대방 기반 마음 기반 맞어. 야, 좋아. 아, 완전 좋아요.
자, 붙이기로 가야죠. 붙이기로. 지범이랑 하면 다시 이렇게 돼. 야, 재윤이 화이팅! 재윤이 화이팅! 아니,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시간 제한을 둬야 된다니까? 지도! 샷! 지도! 샷! 할 때 제대로, 할 때 제대로! 투배, 투배! 한 판을 멋지게 내치느냐? 자, 한 판을 멋지게 내치느냐? 자, 진단밖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너무하네요. 자, 이거 뭐, 유효, 이거 뭐, 한 수십 개 넘겨도 의미가 없습니다. 자, 지금. 자! 자, 그쳐서는. 잘하고 있어. 진짜 잘해. 나 놀랬다, 진짜. 화이팅! 이재윤 선수에게 지금 괜찮아, 괜찮아 하는데, 안에서는 정말 죽을 맛이죠. 그렇죠. 정말 힘들어요, 저. 절반, 천만 번 틀렸어. 시작! 가야 돼. 아니, 얘기했잖아. 화이팅! 한 판이 되게 직전에 빼고 있어요. 김재범 선수를 저만큼 땀을 흘리겠습니까? 야. 와, 진짜 형! 재윤이 형 짱! 와. 야. 근데 상대편이지만 재윤이도 너무 잘했다. 이 레전드 다운 경기력을 펼쳤습니다. 김재범 선수가 결국에 한 판 승! 이재현 선수에게 승리를 챙겼습니다. 금메달리스트 김재범 선수의 기술이 네? 하나도 지금 제대로 걸리질 않았어요. 일단. 진짜? 다 걸렸는데 다 피해갖고 다 피했어요. 다 피했어. 진짜로 지금 체력 때문에 진짜 포기를 한 건데 아 진짜 대단해. 대단해. 재윤 선수 어떻습니까? 국제시합을 나가도 재범이 형한테 1분 안에 지는 선수들이 허다한데 네. 3분을 이렇게 대결을 한 건 정말 대단하다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저 확실히 지금까지 어떤 시합보다 제일 힘들었고 정말 옆에서 응원해주고 소리 질러주셔가지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죽을 뻔했습니다. 생각했던 만큼은 셌어요 진짜. 네, 근데 그 이상의 힘을 보여줬고 진짜 많이 늘었네요. 저 한 1분도 서 있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깜짝 놀랐어요. 딱 버티더라고. 김재범 어버치기 빠질 줄은 몰라. 아, 처음에 그 원래 넘어가야 되는 타이밍인데 두 번이나 그 네. 아, 이거 안 잡으려고. 우리 제작진에서 우리 코치 스태프에서 올스타 레전드하고 생활체육 선수가 대결할 때는 시간을 무제한으로 들어오면 3분의 시간을 투자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3분이면 3분 안에 그렇지. 그 시간 안에 한 판을 띄워야지 그 뒤로 던지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냥 무조건 한 판의 유효. 그냥 한 판의 유효. 지도를 안 하게끔 페어플레이 하자고. 네,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네. 축제 날이니까. 네. 이거 합의 돼, 그제? 네. 오케이. 자, 세 번째 대결. 전설들의 맞대결입니다. 예시예종의 송대남 선수와 윤흥재강의 장성호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정보는 저한테 다 있습니다. 정보를 가지고 오늘 시합을 준비했습니다. 아퍼! 헛다리! 헛다리! 행정! 절반! 절반이다! 2016 유도 올스타전 예시예종 송대남 선수와 윤흥재강 장성호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장성호 화이팅! 장성호 화이팅! 송대남 화이팅! 샷! 장성호 화이팅! 체격 조건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잡아보면 정말 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협감이 느낍니다. 자, 왼손 잡고, 왼손 잡고. 자, 올림픽을 세 번이나 연속 출전했던 장성호 선수. 화이팅! 좋아, 좋아!
야! 야! 그쵸? 화이팅! 시작! 장수 화이팅! 화이팅! 아, 내려줘야 돼! 자, 지금 몸을 쫙 빼고 있는 장성호 선수. 자, 저거군요. 저 택킹이 선수. 정리! 아직 몫을 줄 알았군요. 정말 깨끗합니다. 저 허리 후리기가요, 장성호 교수의 특기 기술인데 하지장의 길이에서 벌써 많이 차이가 나셨어요. 네. 아, 책이 차이. 승! 자, 장성호 선수 어땠습니까? 또 오랜만에 성대단 코치가 또 도복을 입고 이렇게 대결한다는 거에서 옛날 추억들이 너무 많이 떠올라요. 그게 떠올라서 그냥 던져버렸어요? 네, 떠올라서 던져버렸어요. 선수 시절 때부터 그렇게 넘어가는 선수들을 많이 봤습니다. 아. 워낙 기시잖아요. 끝까지 이게 돌다 보면 선수들이 따라와서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놀이기구 탄다는 느낌을 드립니다. 어제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감기가 엄청 걸렸더라고요. 아침에 지금 뭐 목소리 들으시면 알겠지만 좀 나 핑계인 것 같습니다. 졌습니다. 예. 네. 그래도 우리 예시의 종에게 화이팅 한 번 더 넣어주세요. 예시의 종 화이팅! 화이팅! 일단 지금 행주랑 붙는 거죠? 행주랑. 네. 아이 뭐 저를 이겼던 것처럼 이겨주십시오. 그렇지, 그렇지.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공격적으로 무조건 체력이 또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 현역 선수니까 무조건 공격적인 유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3분 안에 승부 내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야, 김성현 좋다. 야, 김성현! 좋다! 화이팅! 김성현 선수 뭐 화려한 뭐 경력들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도 이제 마이너스 70kg급에서 금메달, 광주 화계 유니버시아드에서 또 금메달. 이제 조금씩 활발해지면 좋답니다. 조금씩! 위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아, 틀어서 꽝따리 잘해요, 안따리. 성현이가 틀어잡는 거 약하거든. 무조건 올라가면 돼요, 손이. 무조건. 네, 무조건. 화이팅! 화이팅! 네. 행주 선수 상당히 적극적으로 있습니다. 예. 상당히 미쳤습니다. 왼손 손에 잡아야 됩니다. 어버치기, 대치! 최선을 다해서 한번 중심을 잘 잡아보겠다고 했습니다. 화이팅! 2016 유도 올스타전 예시혜종 행주 선수와 유릉재강 김성현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김성현 화이팅! 행주 화이팅! 시작! 행주 선수는요, 저 지난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또 거뒀거든요. 네. 그래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특히나 또 기대가 됩니다. 최근 행주 선수가 또 아주 기량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김성현 선수 상대로 또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흥분하지마. 흥분하지마. 침착하게. 정현아, 그럴 땐 다리 기술을 많이 해야 돼. 다리 기술. 시작. 그래서 이제 김성현 선수도 쉽게 이렇게 기술 들어가기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 형주 선수 그만큼 많이 성장했다는 얘기죠. 왼손으로 길 잡아. 길. 자, 기돈다. 왼손 기돈다. 지났네. 그렇지. 됐다. 자, 어버치기. 잘 들어왔죠. 알았어. 김성현 선수의 공격이 좀 사실 쉽게 잘 성공이 안 되고 있어요. 그쵸? 시작! 1, 2, 잡혀주면 안 돼.
안 돼. 형주 형, 오늘따라 왜 이렇게 침착하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김성현. 나 왜 좀 잡고. 나 오른손 볼 잡고. 됐다. 그렇지. 오지 말고 들어온다. 들어온다. 들어오려고 하다. 아침 유효를 얻어내. 그렇죠. 네, 소매 업어치기를 이제 시도해서 끝까지 저 넘기면서 유효를 땄고요. 그쵸? 잡기 지금처럼 달려가면 안 돼. 달려가면 안 돼. 모션을 쓰면 안 돼. 그냥 그대로 잡았을 때 바로 들어가야지. 샷! 원! 선! 자, 일단 초반 기선제압엔 성공한 김성현. 성현 아까 그 모션에 밥자리 그렇죠. 발을 한번 쭉 쳐보고요. 네. 그거 잡고 있어. 왼손 잡고 있어. 왼손. 됐다! 다시 먹어치기! 다시 먹어치기! 넘어왔죠? 끝까지 올라갑니다. 굴르면 되는데 브릿지를 왜 했어? 아, 굴지 않았으면 절반이. 자, 행주 선수의 장점이라면 예, 그렇죠. 시원하게 이기지만 또 질 때도 시원하게 져요. 아주 멋진 그런 호지 한 판 승 한 판 패죠. 네, 좋습니다. 행주 나이스 브릿지 승. 아, 지금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땠어 소감? 막 이렇게 밀어붙이실 줄 알았는데 너무 침착하게 하셔서 침착하게 해서 이상하네. 당황했구나. 제가 좀 당황하고 다행히 브릿지로 넘어와 주셔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절반 뺏긴 김잔디 선수에게도 한마디 한. 잔디야 너 넘어갈 만하다. 대단하다. 마지막 던진 그 기술 누구한테 배웠어요? 조준호 코치한테 배웠어. 조준호, 그 코치 누구한테 배웠어? 조준호 코치. 짜봐, 짜봐, 어떻더라? 아, 기술 한 번에 못 걸어본 게 너무 아쉬워요, 진짜. 네, 못 오게 하고 아, 넘길 뻔했는데. 아까 진짜 수청했어요. 수청했는데. 진짜 아쉬워요. 아니, 근데 지금 김성현 선수가 이겼잖아요. 우리 팀이 졌는데도 계속 미소를 짓고 있어 지금. 아, 그럼 그렇지. 오늘 축제잖아요. 유도의 끝자, 유도의 왕겠다. 나 혼났다. 2016 유도 올스타전 다섯 번째 대결, 경량급 전설들의 맞대결입니다. 예시혜종 정보경 선수와 유능재강 조준호 선수는 경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고정, 이번에 정말 딱 좋아. 절대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게. 누워서 자신 있으니까 서서 보자 쉴게. 정보경 선생님이 저를 본 것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컸으니까 제가 조금 더 많이 알아서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라운드 기술의 제왕, 매트 위의 탱크, 정부경. 왔다 왔다. 아, 예능인을 유도가가 보시는 듯한 느낌으로 힘들어요. 맞지? 또 이어오겠습니다. 준호야, 정부경이 세다. 조심해. 세다. 네, 쉽게 보면 체력이 끝나가지고. 다칠 수도 있어, 진짜. 후반에도 진짜 힘들었죠, 후반에. 후반에요? 좀 기다려보자고 발에 또 걸릴 수도 있으시죠. 아주 짧은 거 있잖아. 스텝이 이렇게. 아주 짧은 거 있잖아. 스텝이 이렇게. 발이 또 걸릴 수. 어? 좀 짧은 거 입고 찍고 오신 것 같아요. 발이 좀 걸릴 수. 아주 살짝 자르고 왔는데요? 저기 그라운드 기술이 뛰어나니까 붙이기 받아주지 말고 우리 서서 하는 걸로. 야, 조준호! 좋다!
우리 사장님은 지금 기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사장님이 유도 제일 기대하고 있다. 유도 자고 운동하셔가지고 5분만에 시합하는 거라 지금 긴장돼요. 왜냐면 지금 우리 동네 그 유도부 방송 방영이 되고 지금 회원이 70%가 늘어났는데 지금 관장님이 사장님 져버리면 그 70%가 따라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70%가 추가 되느냐, 다시 나가느냐. 그렇죠. 추가 70% 더 들어오느냐. 정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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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유도 올스타전 다섯 번째 대결, 경량급 전설들의 맞대결입니다. 예시혜종 정보경 선수와 유름재강 조준호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자, 이번 경기 저 또한 이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그 시드니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정보경 선수 그 경기를 오랜만에 저도 지켜보고 있거든요. 네.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요. 조준 화이팅! 자, 조준 화이팅! 자, 특히나 관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관장님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줘야 되겠죠. 네. 야, 뭐야, 남는다 이거. 어제 그림 저기 그림 이상하게 잡았어 그림. 남는다 이거. 어제 그림 남았다. 그림 이상하게 잡았어 그림. 자, 잠시만. 그렇지, 그림. 일자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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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샷! 화이팅! 조준 화이팅! 자, 빠르게 움직였던 또 잡기 싸움부터 치열합니다. 네. 자, 빠르게 움직였던 또 잡기 싸움부터 치열합니다. 네. 이거 팀컴이 아닐까? 힘이 보이죠? 경량급 선수지만 이 정국영 선수의 이 별명만큼 매트 위에 탱크거든요. 자! 자! 자, 그쪽 매트가 미끄러, 민영아! 그래, 제질적이래. 탱크, 탱크. 자! 자, 조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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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사장 화이팅! 잘 잡았어요. 자, 뒤쪽으로 잡았고요. 자, 전매티커 이제 허벅다리 걸기 기술이 나올지 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자꾸 빼야 돼, 자꾸 빼. 손에부터 잡아, 손에부터 올라오잖아. 조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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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녹슬지 않았네요. 은퇴를 하고 이종격 투기에서 이제 러브콜을 받아서 네. 이제 이종격 투기 선수 생활을 상당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붙이기 기술이죠, 이도에. 붙이기 기술을 상당히 잘하는 선수입니다. 네. 에이, 지금 위장공이 아니야 이거. 꺾여, 꺾여. 어, 구치기야, 받았나 안 돼. 야, 구치기 해봐요. 야, 괜찮아요, 형, 시간. 자. 좋아, 좋아, 좋아. 야, 한숨 나왔어, 한숨 나왔어. 호흡 크게, 호흡 크게. 또. 지금 두 개를 받았습니다. 조준호 선수 지도를 받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되면 그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지 않을까요? 조준호 선수가. 자, 몰아야지, 몰아야지. 상대 더 힘들잖아. 자, 이제 조금씩 달려들고 있는 조준호. 우리 전에는 정국영 이제 받고요. 그렇죠. 이제 이어서 왼손도 이제 위쪽으로 올라갈 필요가 있죠. 네. 아, 조 선수 팽팽합니다. 잘 잡았어, 잘 잡았어. 소매. 자, 가슴을 꽉 잡고. 자, 팽이치기. 가슴을 꽉 잡고. 자, 팽이치기. 아, 좋아요. 자, 팽이치기. 아, 좋아요. 아, 좋습니다. 네. 자, 팽이치기. 아, 좋아요. 아, 좋습니다. 네. 아, 타이밍이 좋았어요. 옆으로 네. 이동하면서. 아주 순식간에 1단계 치기를 시도했었는데 자, 발 뒤쪽 걸기. 와, 잘 잡았어요. 소매 쭉 내리고. 그렇지. 자, 이제 1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도 두 개를 받고 있는 조준호 선수. 아, 바깥치기. 자, 무릎대 돌리기를 했고요. 좋아, 좋아, 좋아. 자, 다시 쳐, 충분해, 다시 쳐. 자,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 체력적인 문제는 있을 겁니다. 기술로 가야지, 기, 기, 기. 그렇지, 양긴, 양긴. 양기, 양기! 기술로 가야 돼! 자! 아, 좋아! 또!
지금 조준호 선수가 지도를 세 개나 받았어요. 네, 정보경 선수는 벌칙이 하나거든요. 이대로 끝나게 되면 이제 정보경 선수의 승리로 돌아갑니다. 아, 지도 네 개로 퇴장 당하면 재밌어. 샷! 정보경 화이팅! 조준호 화이팅! 화이팅! 잡아야죠. 그렇죠. 협정 가야 돼요. 한번 그렇죠. 승부수를 띄워봐야죠. 조준호. 자, 달려들지 못합니다. 계속. 시간 없어. 자, 베리식이 아나곰틱이죠. 자, 베리식이 아나곰틱이죠. 두면서. 상대를 따라서 일단 우리 정사장님 대단합니다. 와. 와. 자, 이렇게 해서 지도를 덜 받은 정부정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뭐, 좀, 시청자분들에게 좀 더 이렇게 좀 멋있는 그런 경기 기술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은, 네. 그게 이렇게 참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아. 지금 뭐, 보셨듯이 서로 레전드끼리 이렇게 경기를 할 때 특히나 더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저 사이 하이! 아, 여사님! 시켜냈습니다. 70% 늘었어. 지금 방송에서 눈물 흘리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선수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역시. 기분 좋네요. 네. 세월이 거둘 수가 없네. 그래서 탱크를 유전했습니다. 김박씨, 우리 가는 여러분들에게, 회원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예. 가는 이겼습니다. 한 3시간 만합시다. 아, 대단하시다. 역시 아주 기량이 살아계시고 진짜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다운. 말 그대로 별명대로 진짜 탱크. 탱크. 준비로 해주셔가지고 아, 진짜 한수 잘 배웠습니다. 아. 다음 선수는 저희 주장님 조민선 교수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너무 공소한 차고 뒤에가 또 약간 어떻게 될지 우리가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조금 제가 100점이라도 따고 가는 게 조금 안전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까지 쭉 봐온 팁을 드리자면 딱 두 번 꿈틀합니다. 시작하자마자 꿈틀하고 숨 한번 돌렸다 꿈틀하고 그럼 끝납니다. 그거 버튼. 네. 아, 그럼 눈 안 들어가죠. 자, 가보동 선수 고통스러워 하겠죠. 자. 절반. 자, 결국 누르기 절반. 오케이. 순발력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초반에만 좀 조심하고 뒤에 가서 알겠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겨야 돼. 지금 200대 300이야. 이겨야 돼. 아, 이 순위를 가져와야 되는데. 한번 해야 그래야지. 나가면 이렇게 괜찮아요. 그래. 한번 쓰세요. 너무 쓰시는데. 내가 한번 쓰면 이렇게 한다고? 일단은 무조건 이 손이 이게 무조건 이렇게 이쪽으로 밀어내야 돼. 이거는 밀어서 목을 네. 목을 밀 때 밀어서 공간을 만들면 그 다음에 사이드로 이렇게 이렇게 공간을 띄워놓으면 그 사이로 나와요. 미안해. 여자 보고 그게 여자 목이 아니라니까 저분이. 알았어. 살고. 자, 맞다리 자, 아! 요! 자, 강호동! 절반! 절반이요! 자, 절반! 강호동 절반이요! 자, 둘이 경기했을 때. 자. 헛! 한 판이에요! 판입니다. 미들 썼습니다. 1초! 한 판! 있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벌써 딱 누르면 이 두께감하고 힘이 딱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이제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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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2016 유도 올스타전 여섯 번째 대결은 누룩입니다. 예시예종 강호동 선수와 유흥재강 조민선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강호동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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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선 화이팅! 자, 지금 분위기거든요. 진호, 진호! 누르기, 누르기. 아, 누르기! 막간을 이용해서 약간의 좀 예능을 좀 보여주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누르기로 가겠죠. 형, 힘 빼지 마세요! 자, 지금 조민선 선수의 누르기 어떤 누르기입니까? 지금 위 고초 누르기를 시도할 것 같은데요. 네. 간을 좀 보고. 아, 띠를 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띠를 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띠 잡아도 됩니다. 예? 띠 잡아도 됩니다. 안 떨려, 안 떨려! 누르기! 시작! 강호동 화이팅! 일어나요! 일어나세요! 일단 무조건 누르기는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공간 만들어야 돼, 공간! 호동이 형 진짜 힘쓰는 것 같은데. 아싸 다르다. 전혀. 우리에게 또 1승을 안겨주셨어. 우리 조준호 코치가 네. 신의 한 수 딱 포인트를 찝어준 게 적절했어요. 아. 이 손이 다 여기 손이 다 이렇게 빨갛게 이게 밑으로 이제 들어가서 하도 힘을 쓰니까 네. 여기가 다 빨갛게 쓸렸어. 그러면 한 몇 초 정도 지났을 때부터는 좀 안정권에 접어들었습니까? 어차 한 두 번 딱 이쪽 한번 튀기고 이쪽 튀겼을 때 말 그대로? 이쪽으로 딱 튀길 때 이쪽으로 넘어갈 것 같아서 이쪽 발꼬락으로 힘을 이렇게 치고 이쪽으로 넘어갈 것 같아서 이쪽으로 이렇게 하고 볼 때 그때 이제 이미 아 다음번은 괜찮겠어. 100점 추가. 중지를 못 살겠더라고. 근데 네. 중지 딱 돌아갔는데 그지? 네. 아 조금 해볼 말했는데 네. 처음에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어요. 근데 진짜 아니 우리는 더 짧은 것 같아 네. 20초가 그러니까 유흥재강팀이 400대 200으로 200점을 앞서고 있는 가운데 이제 7번째 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지훈과 이모걸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요즘 상승세라 투지가 지금 불타오릅니다. 어떻습니까 이모걸 선수? 저기 최대한 유효 유효만 따면 돼요. 저번에 박유진 선수 이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가대표 여자 국가대표 킬러 아니야. 부장께서 코칭 해주신 그다음에. 우리 김지훈 선수가 조금 이 체중이 무게가 있어서 초반 기술은 안 걸릴 것 같아도 끝까지 땡기는 힘이 좋기 때문에 그거 그냥 받아주면 마지막에 확 돌아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공격을 받지 말고 먼저 움직이면서 선제 기술을 먼저 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호걸이 화이팅 합시다. 이문을 좋다! 아, 지윤이 이제 준비해. 다코스. 화이팅! 다코스. 야, 이겨야 돼. 두 사람 이겨야 4대4야.
이렇게 하다가 많이 네. 이것도 지금 올림픽 시합인데 생각하고 하면은 도움 되겠죠? 아, 맞습니다. 세계 랭킹 네. 1위랑 시합을 한다는 마음으로 하세요. 네. 아, 꼭 서서 며칠려고 하지 말고 네, 네, 네. 굳히기도 해서 굳히기 눌러도 돼. 네. 그러니까 연결 동작을 잘해가지고 누르란 말이야. 네. 동작이 올 때. 근데 누르기만 들어가면은 다이슨도 못 빠지나와. 자, 그럼 누르기 들어가죠. 자, 강호동 선수 고통스러워하겠죠. 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아, 자, 선수. 미안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유효하게 따내고 있습니다. 자, 명함을 치시면서. 자, 이번 선수가 대단한데요. 아니, 저, 이제 상대를 매치려는 기술을 시도를 한 겁니다. 자, 왼손 잡아주세요. 자, 적당히 달팽이 들어가세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작전상으로는 이제 무리한 기회가 될 수가 없었지만 네. 이제 본인이 꼭 매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박유진 선수가 졌잖아요. 제가 복수를 하러 왔습니다. 그 선수가 밥도 못 먹고 개인 훈련에 전념을 하면서 연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력을 죽도록 키워야겠습니다. 제가 그 박유진 선수 밥도 먹이고 훈련을 더 열심히 하게끔 제가 복수를 하러 왔습니다. 자, 그럼 누르기 들어가죠. 자, 강호동 선수 고통스러워하겠죠. 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2016 유도 올스타전 7번째 대결 레전드의 우리 동네 유도부 예시의 종 김지훈 선수와 유동재 강 이모걸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자, 이모걸 화이팅! 자, 화이팅! 김지훈 화이팅! 힘 세다. 힘 세다. 자, 김지훈 선수가 반드시 승리를 해야만 예시의 종 팀은 추격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시작! 자, 무표정한 이모걸 선수 그리고 인상이 상당히 좋은 김지훈 선수입니다. 자, 같이 자꾸 하면 안 되고 많이 움직여야지, 많이 움직여야 돼. 여자라고 생각하지 마. 이모걸 화이팅! 오! 이모걸 화이팅! 오! 굳히게! 자, 지금 이쪽에서 누르기 굳히기를 시도하고 있는 김지훈 선수고요. 서서해. 찰스 안 오면 일어나, 일어나세요. 찰스 안 오면 일어나. 야, 받아주면 안 돼. 받아주면 안 돼, 국가 대표야. 자. 오케이, 좋아. 찰스 안 오면 일어나. 지훈아, 3분 안에 한 판 던져야 돼. 찰스 안 오면 발발 일어나세. 허그라, 사이드로 돌아야지, 사이드. 이쪽 사이드로 돌아. 하나만 잡고 많이 움직여, 돌아야지. 자, 돌아야. 초반에 방어를 좀 적극적으로 하자고. 지도 받아도 괜찮으니까. 샷! 아! 자, 깊게 잡아서 재지 말고 해, 재지 말고. 자, 선수 잡기에서 일단 힘을 많이 붙이는 것 같아요, 이모걸 선수가요. 네. 그래서 지금 조금 약간 당황한 그런 얼굴이 좀 그 역력한데. 그렇습니다. 자, 됐다. 발 쓰면서 지난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무제한 끝 경기에서 저 기술로 한 판을 맺히고 금메달을 차지했었거든요. 우리 동네 예체능 정신이다. 예체능 정신. 진짜 아름답게 이기고 화가랑이 졌다. 와. 오케이, 상승세. 올림픽 금메달. 이번에 유럽 가가지고 그렇게 시합해라. 진짜 잘했다. 잡아가지고 과감하게. 아래 잡으면 어땠어? 근데 힘이 셌는데? 초반에 잡기를 했는데 네. 딱 뜯는 힘이 세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잡으려고 해도 방어하시고 막 그래가지고. 좀 당황했어요. 나름대로. 네. 굳히기 때도 딱 하려고 그랬는데 방어를 잘 하시더라고요. 자! 아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 김지훈 선수 다 팬들 같아요. 네. 이거 세레머니도 너무 예쁘고. 승리의 제스처 한번 다시 해요. 승리의 제스처 한번 세레머니 한번 더. 아! 자, 어때요? 잡아보니까.
역시 국가대표고 유효는 이제 꿈에서 제가 꼭 따라하겠습니다. 유효는 꿈에서 따는 네. 걸로. 아니 뭐 힘이나 뭐 이런 것들 어때요? 그때도 느낀 건데 너무 진짜 딱딱한 것 같아. 기도 딱딱한 것 같아 느낌이. 아 이 도복도. 네. 오늘도 그냥 역시 꼭 리우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 내셔가지고 꼭 네. 잘 되시라 응원을 많이 하겠습니다. 아유. 국가대표 사제간의 맞대결입니다. 조준현 선수와 최민호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자, 균형에 대한 정보를. 네, 정보를 좀. 뭐, 아무래도 왼쪽 잡이니까 최민호 코치 지금 제일 잘하는 마라 오치기로 초반에 승부를 내면 예, 예.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체력이 떨어지기 전에 빨리 한 발 던지고 들어오세요. 알았다, 알았다. 기다려. 마라 오치기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 그 말로 만들던 전설의 마라 오치기. 전설의 마라 오치기를 네. 볼 수 있게 될 수도 있겠네요. 눈으로 확인해요. 자, 그러면 우리 최민호 코치 위해서 파이팅 합시다. 자, 최민호! 좋다! 아니, 그런데 우리 지금 둘 남았잖아요. 네. 둘 다 이기지 않으면 우리 져요. 너 무조건 이겨야 돼. 너가 제일 지금. 전달 코치님, 빨리, 네, 빨리, 빨리 잡아요. 지금 얘기, 정신 교육. 잘해. 너 내일 올 지면 내일 새벽 인터벌 더 뛸. 올 지면 내일 새벽 인터벌 더 뛸. 내가 봤을 때는 일단은 골든 스쿼트로 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돼. 일단 거기까지 가면 유리하지.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가면 돼. 야, 멋지게 해, 멋지게. 멋지게.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은 머리도 아파지니까. 선발전 한다 생각하고. 네, 선발전 한다 생각하고. 선발전이 제일 부담되는 거 아니야? 여러 대회를 많이 패배를 했었죠. 네. 네. 청색 도복 제주의 최민호 선수입니다. 네, 최민호 선수. 들어. 들었습니다. 네, 들고 넘기고 기술 들어갈 것 같은데요. 들어갔고요. 아, 네. 있게 떨어졌기 때문에 점수는 좋은데요. 네. 절반. 네. 쌍둥이 형의 조준호 선수가 관중석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한 체급 올려서 66kg 체급. 최민호 선수가 잘 잡았습니다. 그러네요. 배달의 치기. 아, 네. 조준호 선수. 이 기술은 어떤 기술인가요? 아, 이 팔 가로누워 꺾기로. 팔 가로누워 꺾기. 지도 네. 하나 받고 있고. 그리고 끝까지. 자, 발대축. 아, 네. 발대축이 형. 도를 했군요. 저 영. 자, 최민호 선수. 엉겨 넘기 치기, 엉겨 넘기 치기. 청출을 어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승으로서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16 유도 올스타전 여덟 번째 대결은 국가대표 사제간 대결입니다. 예시혜종 조준현 선수와 유능재강 최민호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화이팅! 예시혜종 화이팅! 화이팅! 유능재강 화이팅! 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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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현아 처음에 조심해라. 그렇지. 와. 스승과 제자의 맞대결입니다. 최민호 코치 뭐 얘기가 뭐 필요 없죠. 유명한 아주 뭐 한판승의 사나이고요. 그리고 조준현 선수는 조준호 코치의 그 일랑성 쌍둥이 동생이죠. 체력으로 가 체력. 코치 안쪽도 남쪽도 됐다. 코치 왔어요. 거기서 하나 잡고도 차야 돼 그냥. 준현아 거의 하나 잡고도 차. 하나 잡고도. 국수는 왜 되게 항상 국수에 있는 거 생각해 보셨나요? 제 코스 잘 들어왔다. 소매와 버치기죠. 소매와 버치기 절반. 끝까지 기술을 구사했던 최민호 선수입니다. 그렇죠. 장애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요. 끝까지 밀어붙여서 절반을 획득했습니다. 샷! 아, 일단 스승의 권위 먼저 보여줍니다. 절반을 획득한 최민호고요. 내 얼굴에도 이제 여유가 묻어납니다. 지금 네. 보세요. 최민호 코치는 상당히 여유가 있어 보여요.
자, 최민호 화이팅! 화이팅! 주진호 화이팅! 자, 끝까지 잡습니다. 잡고요. 어깨 열기요. 자, 끝까지 잡습니다. 잡고요. 어깨 열기요. 그렇죠. 잡으면서. 끝으로 피해냅니다. 자, 다시 두 선수가 맞붙습니다. 조준현 선수가 잡았는데 왼손보다는 이제 오른손을 같이 맞잡고 기술을 벌어야 되는데 손을 주지 않죠. 최민호 코치도 선수를 또 지도하면서 특성을 워낙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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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와. 됐어. 자, 야, 왼팔 조심해. 최 코치 들어오려고 한다. 마르려고 했지. 네, 마르려고 했어. 자, 보세요. 저 뭐 잡기에서 전혀 밀리지 않아요. 자, 힘에서는 최민호 선수가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붙자, 붙자, 붙자. 그렇게 벌려주면 안 돼. 전해야 돼. 나 잡는 순간 해야 돼. 야, 아직도 진짜 대단하다. 어? 대단하다. 해야지, 이제. 지금 잘했어. 찬스. 잘했어. 지금 잘했어. 지금 잘했어. 찬스. 잘했어. 지금 잘했어. 지금 잘했어. 찬스. 잘했어. 잘했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자, 지금 치게, 치게! 자, 최민호 화이팅! 자, 다리 빼고, 다리 빼고! 맞아요. 자, 상체! 자,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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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자, 상체! 자! 상대방 지쳤어요. 아, 좀 빠르게 가자, 빠르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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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1분, 1분, 1분. 샷! 자, 1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뭐, 얼마큼 이제 누가 더 지쳤냐에 따라서 또 이제 변수가 생길 수도 있어요. 네. 저 코치님 빨리, 빨리 그거 맞아, 보여주세요. 맞아. 모두가 자. 기다리고 있어요. 막아주세요. 뭐지? 모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아, 지도 이제 손 이제 잡기 싸움에서 전형적인 잡기를 했다 해서 이제 지도를 받았고요. 네. 어, 준현 절반 땀 네가 이겨. 코치 일단 말아주세요. 모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샷! 팀 라이트! 만다. 자, 마세요, 마세요. 만다, 이거 안 된다. 됐어, 됐어. 코치 말아주세요. 샷! 지금 이 기술은요, 최민호 코치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유명한 기술입니다. 자, 아, 말아버치 기술이죠. 조준혁 선수가 버텼음에도 불구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렇죠. 승! 수고했어, 수고했어, 수고했어. 아니, 근데 이제 이런 걸 계기 삼아서 모양으로 사용해야죠. 그럼요. 근데 아쉽죠? 한 5분만 네. 경기했어도? 스친 게 눈에 보이는데, 그래도 제가 징계를 알았습니다. 예. 굉장하시네요. 와, 그럼요, 그럼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확실히 예시의 종은 선배를 예우할 줄 알고, 세상을 예우할 줄 알고, 역시. 아주 너무 즐거워요. 자, 이제 현재 스코어가 이제 300대 500이기 때문에 이제 300점을 걸고 이제 마지막 이제 메인 이벤트를 하게 되고 있습니다. 네, 화이팅! 와, 와우! 역시 살아있어, 살아있어. 야, 말아버치기를 직접 보다니! 최민호의 말아버치기. 아우, 이번 시합이 제일 각성방. 아, 네. 멋있어. 좋다. 너 아까 나 갔다 올 때 그렇게 안 하더라. 최민호씨, 조준현 선수 어땠습니까? 잡아보니까. 조준현 선수가 처음에 좀 받아주더라고요. 절반을 따서 좀 제가 경기 운영하는 게 좀 쉬웠는데 아니었으면 이제 체력적이나 이런 힘 쪽으로 제가 밀렸을 것 같습니다. 아, 피니쉬라고 하죠? 아, 예. 피니쉬 뭐였습니까? 예, 말아붙이기인데. 전설의 말아붙이기 아닙니까? 멋있잖아요. 유도에, 던지는 유도에 진수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 직접 눈으로 보다니. 아, 고생하셨습니다.
2016 유도 올스타전 예시예종 팀과 유릉재향 팀의 맞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나 생각나! 나 생각나! 아빠! 지금 좋아! 마지막 대결, 우리 동네 유도부 사세간 대결입니다. 예시예종 이원희 선수와 유동재강 조타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멋지게, 멋지게, 멋지게! 멋지게! 마음고로 산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멋지다, 현재 스코어 500대 300. 200. 이제 마지막, 이제 아까 말씀했다시피 300제가 그거. 아니, 300제 걸면 지잖아요, 우리가. 딱 지네. 못하길 수도 있으니까. 왜 팀원을 못 믿습니까? 팀원을 믿어주세요. 예, 조타를 아무도 못 믿어요. 저는 조타를 믿겠습니다. 대신, 3분 안에 이원희 코치님이 조타 선수를 한 판속으로 넘겨드리지 않으면. 우리 팀이 패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거 원래 보내자. 장이라고? 3분 이제 시작을 하면 이제 3분이잖아요. 3분이죠. 2분이 되기 전까지 1분 안에 한 판을 던지면 300점을 드리고, 자, 2분이 넘어서 1분이 남았을 때 던지면 200점을 드릴게요. 오! 좋은 생각. 천재, 천재. 굿아이디어, 굿아이디어. 1분당 100점씩. 네, 1분당 100점. 굿아이디어. 2분이 지나면 사실상 우리가 지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이기고 싶으면 1분 안에 딱 던지면 깔끔하게 이기는 거죠. 그럼 200점 하면 비기는 거고. 비기는 거고. 비기고 난 다음에 승부를 그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는 거냐. 맞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앉아, 그래도 2분 안에 동점. 동점 너무 많아. 몸 풀어. 자, 이효리 코치. 힘 빼지 마. 지금 저쪽에서 지금 협상을 제시했는데요. 지금 300대 500이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1분이 지나기 전에 한 판을 업어 맺히면 300점 해서 예시예종 승리를 주겠다. 일치하라 했거든요. 1분 안에 한 판 제압하면 300점. 네, 충분하지. 드라마 역전승입니다. 충분해. 이거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그럼 하겠습니다. 진짜 멋있을 것 같아. 오케이. 여러분들 제의를 받아들이겠어요? 뽑아야 돼. 자. 우리야 1분이야. 1분 안에 한 건. 1분 안에 한 건 이득 갖고 오는 드라마야. 자, 우리 힘을 다 간절히 힘을 잡아. 마지막 경기예요, 이게. 한파상의 사나이 이현희 화이팅! 우리 조타가 1분은 되게 좋고. 조타야, 어떨 것 같아? 1분 1분 안에 안 넘어갈 자신 있지? 네, 1분은 무조건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지? 네, 1분은 자신. 한 판으로 안 넘어가는 거. 어? 아니, 그러니까 지도 받는 거 너무 지도 받아도 되니까 맞아. 적극적으로 방어를. 1분만 딱 그거 하고 2분부터는 쫙 몰아치면 한 판도 상관없으니까. 어차피 동점 되니까. 이원희 코치는 알아도 넘어가잖아요, 기술이. 어차피 뭐 몰라도 넘어가. 그러니까. 그 마지막 그 모두걸기가 제일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원희가 어제 너하고 한다고 야간 운동까지 했거든. 아, 이원희 코치가요? 오버트레이닝. 끝났어. 1분만 버티셨어요. 견제하고 2분부터는 그냥 무조건 하고 싶은 거 나 하면 되잖아. 1분 버티면 비기는 거야, 일단. 자, 조타! 조타! 화이팅!
화장실만 갔다 오고. 화장실 갔다 왔어. 화장실 갔다 오고 화장실. 좋다 내가 화장실. 그렇지. 그렇지 화이팅. 고심 화이팅. 야. 아이 던질 수 있어. 여기서 또 제 드라마 쓰는 거 아니야? 접어치기고. 접어치기! 자 소매 잡아야 된다 소매. 접어치기! 자 좋다 화이팅! 2016 유도 올스타전 마지막 대결 우리 동네 유도부 사세간 대결입니다. 예시의 종 이원희 선수와 유동대강 조타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자 조타 화이팅! 네! 이원희 화이팅! 자 1분 안에 날아가니까 자신 있게 저도 내가 괜찮으니까 자신 있게 섣부르게 공격하면 안 돼. 받지 말고 받아주면 안 돼. 자 좋다 화이팅! 이원희 선수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벌써 10초가 흘렀어요. 그렇죠. 좀 마음이 급할 거예요. 지금 급해. 왔어. 안 돼! 자, 안 돼! 왔어. 안 돼! 가자, 끄지마, 안 돼! 가자! 급해. 왔어. 안 돼! 브릿지 아직까지 비디판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비디오 판독을 일단 하고 있는데요. 자 허벅다리 걸기를요. 지금 현재 룰에서는 지금같이 이렇게 브릿지를 했을 경우에는 완벽한 한 판으로 간주를 합니다. 18초 만에 넘기셨습니다. 18초. 조타가 한 바퀴를 돌리기에는 차고리 온 게 한 바퀴를 돌려버리면 그 원심력에 조타가 한 바퀴 더 돌아가지고 그걸 다 빠져나왔는데 그것까지도 힘 조절해야 될 것 같아. 그걸 위해서 생각해가지고 이 코치가 조절을 했죠. 딱 여기 딱 보니까. 추가적으로 힘을 팍 써버리면 상대가 도는데 이걸 조절을 하니까 상대가 그 힘을 막으려고 브릿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멈추니까. 아, 본인도 모르게. 네. 저도. 순간적으로. 일단은 조타 선수가 이 허리 힘이 줘도 회전력이 엄청 좋아요. 예. 세게 그냥 빵 차버리면 그 힘을 한번 자기가 거기서 더 써서 한 바퀴를 더 돌아버려요. 몇 번 잡아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아 그렇게 한번 차면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딱 잡아놓고 딱 찍었더니 돌더라고요. 아 예전에 태릉에 전수하다가 한번 잡아보면 그것도 기회를 하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안 버려. 아 근데 너무 긴장해가지고 지금 아 손이 막 떨려요. 아. 찰나의 순간에 끝나버리네요. 진짜. 한 번에 타이밍을 놓치자고. 와 역시 한판 승의 사나이. 유도 참 정말 멋집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효리 화이팅! 대한민국 유도 화이팅! 지금 시간이 정확히 몇 초? 18초. 18초 걸렸어요. 42초. 2분 42초. 아, 18초 만에 지금 네. 손가락 잡혀. 원래 도복 잡히면 방이 딱 하는데 이 잡으면 그러니까 거북다리는 이 소매를 잡아야지 이렇게 던지기가 쉽거든요. 이 소매를 잡는 건데 이제 딱 손을 잡으면 당연히 안 넘어갈 거라 생각하고 그냥 받아주거든요. 아, 그러면서 이게 근데 이게 땡기면 더 잘 땡기시거든요. 도미구가 예, 노리신 것 같아요. 그 제가 예, 원래 그러니까, 한 바퀴 더 도는데 그걸 예, 일부러 다 안 돌리려고 이렇게 손을 잡고 차신 것 같아요. 정말로 여태까지 많은 시합을 해봤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도 정말 틀리죠. 예, 다 틀리죠. 이게 넘어가면서 아 이건 좀 더 돌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 이게 딱 여기 잡히는 순간 그냥 찍히더라고 땅에. 아,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라고 느꼈죠. 좀 애매한 브릿지, 예. 아, 아까, 아,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근데 화끈한 멋을 잘 보여줬어, 잘 보여줬어. 와, 좋아. 2016년 유도 올스타전. 정말 양보 없는 멋진 대결이 펼쳐졌는데요. 우승팀은 예시의 종이 되겠습니다. 화이팅!
일단 뭐 모든 경기가 다 참 멋졌지만 이제 우리 선수 김진 선수 오늘 좋아하는 이모굴 오빠 한판승으로 이겨가지고 마음이 많이 아프겠어요. 에이, 그래도 즐겁고 재밌게 한 것 같아서 좋았고요. 네. 그리고 박효진 선수의 복수도 선수로서 뿌듯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좋은 성적 내고도록 하고요. 저는 오늘 사실 이 자리에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으로 생각했는데 네. 저도 이번에 2016 리우올림픽에서 꼭 금메달 따서 저도 정식으로 초대받아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진 선수가 나도 말 좀 잘할 걸 이런. 기진이 말 참 잘한다. 자, 이제 2016년 대망의 올림픽 시즌이 이제 펼쳐졌는데요. 우리 후배들과 그리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많은 또 유도 관심과 사랑을 당부한다는 여러분들 응원의 메시지 남기시겠습니다. 지금 2016년인데 이제 리오 올림픽이 이제 8달 정도 남았습니다. 예체능 때문에 유도가 많이 인기도 좋아지고 많이 열광하는 것 같은데 그 열광이 식지 않도록 2016년 리오 올림픽에서도 금메달로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 환자 씨 가야 되죠. 처음엔 정말 기대 반 걱정 반으로 합류했어요. 합류했는데 우리 여기 이원희 코치랑 또 조준호 코치 밑에서 저희들 정말 다 너무 열심히 했거든요. 여기 왔다. 이원희 이봐봐. 사실 저는 이걸 하면서 되게 부담이 컸어요. 제 개인적인 승부 그리고 내가 이겨야 된다 그리고 남한테 어떻게 보여야 된다는 그런 걸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거기서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막차고 반을 흥분했습니다. 이제 그때로 다시 돌아가지 계속 자, 4, 5, 1, 자, 안다리도 지금 자, 발키도 같이 연결해줘 그렇죠? 가자! 멋있는 모습을 보여드려도 모자랄 판인데 왜 나는 이럴까라는 생각으로 일주일 일주일을 버티다가 근데 여기서 진짜 배운 게 형님들한테 배운 게 진짜 이기기 위해서는 진짜 지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걸 진짜 느꼈어요. 몸으로 느끼면서 배울 수 있게 만들어준 예체능 팀 너무 제 서른 살 출발을 너무 멋있게 한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로. 자, 한 명 밝히세요! 유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느낌. 아, 진짜 눈물 난다. 눈물 난다. 야, 이제 우리 제이와 야, 정말 가족처럼 받아주시고 정말 행복했던 시간이고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인종 보이그룹 네, 메드타운의 멤버 조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 소매 잘 잡았어. 후련한 것 같아요. 제가 못다한 그만둔 유도를 다시 사랑할 수 있었고 다음 주 수요일이 없다는 거에 너무 가슴이 울컥하지만 다음 주 수요일 너무 됐다 너무 다음 주 수요일 빠져나가 아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또 훈이 형이 지금 연예인 유도팀을 또 지금 만들려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급하다 하여튼 우리 팀 짱이에요. 남자 탁구 복식으로 동메달을 남겨준 최고의 남자 탁구 라이벌 유난규 김승수.
대표의 학부모 대표님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2016년 연예계 학과 선수단 나왔다! 잠깐만 넘어가라 그랬어요. 이거 잠깐만 한 시간 네.